자, 야생! 안녕하세요, 까망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컨텐츠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요. 진짜로 어렵게 모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희망이시죠. 시미켄님 모시겠습니다. 와!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실 건데요. 그 궁금한 점을 제가 대신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혹시 시미케 님은 지금까지 몇 명 미친놈. 아니. 몇 마리? 몇 마리의 문어를 뭐 드셨는지. 몇 명이라 그랬잖아. 아니야. 아, 말을 잘못한 거지. 아니야, 소리야. 몇 마리의 문어를 드셔봤나요? 지금까지 문어 100마리는 넘게 먹어댔어. 왓다시와 문어 엄청 좋아됐어. 문어와 먹으면 힘이 와 솟아나. 아, 그렇군요. 피문어와 돌문어 중에 어떤 문어를 더 좋아하시나요? 왓다시와 돌문어와 맛이 없습니다. 피문어와 좋습니다. 더 야들야합니다. 저는 피문어보다 돌문어가 훨씬 맛있던데. 그렇죠? 그러면 피문어와 돌문어 그리고 대왕문어까지 있거든요. 요 세 개 같이 삶아가지고 한번 맛비교해보면 어떨까요? 하이. 좋죠. 그럼 바로 오늘의 컨텐츠, 피문어와 돌문어 맛을 비교해보자. 예. 힘이 솟아. 오늘의 재료 소개. 황금 사이즈 피문어, 제주산 돌문어, 대왕 피문어 다리. 와, 이 다리는 내 거 팔뚝만 하네. 먹을 만큼 잘라주고 얘도 잘라주고 소금을 팍팍팍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머리를 뒤집어 내장을 쏙. 문어 삶는 특별 비법. 물을 깔아주고 양파를 올려주고 소주를 콸콸콸. 돌문어, 피문어, 대왕 피문어 다리까지 올려주면 끝이 아니고요. 물을 자박자박, 불은 중간불, 이대로 20분만 삶아줍니다. 자, 이제 한 20분 정도 지났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와, 팔팔 끓고 있어요. 확실히 소주 많이 넣으니까 냄새가 더 좋은 것 같아. 와, 냄새가 완전 달라. 셋 다 나눠서 잘라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대왕문어. 맛있겠다. 얘는 그냥 피문어. 요만큼만 먼저 먹어보고. 요게 돌문어. 이게 황금 피문어. 이게 대왕 피문어. 자, 일단은 돌문어 먼저 먹어볼게요. 초장에 안 찍고 생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아는 맛. 진짜 익숙한 맛이고. 약간 이게 소금을 씻었잖아. 약간 짭조름한. 그래서 짭조름하구나. 자, 그 다음에는 황금 사이즈 피문어. 이거 진짜 비싼 거예요. 이제 확실히 그 문어 특유의 향이 있잖아. 그 향이 돌문어가 훨씬 세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대왕 피문어. 대왕 피문어는 좀 질기네요. 돌문어가 더 맛있는데? 나도. 우리 맨날 돌문어 먹어서 그러나? 우리 시미케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미케님, 일로 오시죠. 아우, 문어 데스 너무 좋아 데스.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피문어 데스. 무슨 문어 데스? 대왕 피문어 데스? 맞아. 반말 데스? 오이시 데스.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지? 이 피문어 데스, 황금 사이즈 피문어 데스, 일본에서도 이 피문어 데스 매우 비싸 피문어 데스. 피문어 데스. 한번 피문어 데스. 한번 먹어보고 데스. 확실히 이 황금 사이즈 피문어 데스 훨씬 더 맛있어 피문어 데스. 수고이 수고이. 수고이가 무슨 뜻인데? 좋아요 이거. 아. 오이시 맛있어. 그건 알아. 이끼끼다 시다마스. 그 뭐야?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확실히 황금 사이즈 피문어 데스, 대왕 피문어 데스보다 더 맛있어 데스. 일본 말은 데스만 하면 데스. 아, 그래? 돌문어 데스 먹어봐. 먹어보겠스. 이끼끼다 시다마스. 돌문어 데스. 이렇게 삶아 데스. 훨씬 더 부드러워 데스. 그래. 그리고 더 감칠맛이 맞아. 그거 더 많이 불어나고 이 살이 더 연해 데스. 시미켄 선택 데스. 3등 인호 대왕문어. 그렇지. 나도. 1등은 돌문어 됐어. 아, 돌문어 제일 맛있어. 돌문어 매우 오이시 됐어. 이 맛비교를 해봤는데요, 돌문어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돌문어가 훨씬 더 감칠맛이 나고
더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요 삶는 방법 때문에 그런 거 오늘 훨씬 더 부드러운 거 같은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뵐게요. 야생! 안녕! 오시대! 이게 어려워. 하루 됐네. 하루 됐네. 삼즈! 삼즈! 와타시와 이거 여기 오프닝만 쓰고 얘 빼버려야 되겠다. 너무 어렵다. 아 같이 먹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아 너무 어려운데.